인천시가 지하철 막차 시간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7월부터 심야버스 4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 노선은 송내역에서 소래포구역,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검암역에서 원창동,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청라BRT 차고지 등입니다. 이들 노선은 서울 출퇴근에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시는 각 노선에 심야버스를 두 대씩 투입해 오후 11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40분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